뚜띠는 머리가 작으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딱 쓰면은 딱 맞지? 근데 자, 됐어. 아빠는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써야 돼. 왜? 아빠 머리가 커서? OER Again. 안녕하세요.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녀석은 플레이스테이션과 컴퓨터에서 사용할 무선 게이밍 헤드셋인 이포스 GSP670입니다. 이 녀석의 정가는 35만 9천원인데 지금 현 시간 최저가 19만 3천원입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면 본체, 동글, USB 케이블, 동글 연장 USB 케이블, 설명서 등이 있고요. 제가 약 2주간 사용해 오면서 실제로 느낀 장단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본체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착용감. 와, 착용감이 미쳤습니다. 뭐, 거짓말 살짝 보태서 진짜 쓴듯안쓴듯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보게 되면 우측에 볼륨 노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볼륨 노브가 뻑뻑해서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듯 하고요. 특이한 거는 전원 온오프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볼륨을 최저로 낮추게 되면은 자동으로 꺼지고 볼륨을 올리면은 켜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작은 다이얼은 나에게 들리는 상대방의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다이얼입니다. GSP670이 게임 사운드와 채팅 보이스를 별도로 인식하여 조절하기에 가능한 기능이고요. 상대방의 세팅에 영향 없이 GSP670에서 자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은 다기능으로 PC에서 스마트 버튼과 블루투스 사용 시 사용하게 됩니다. 반대편을 보면 배터리량 확인과 블루투스 페어링을 하는 버튼이 있고요. USB 5핀으로 충전 단자가 있는데 USB-C가 아닌 게 조금 아쉽습니다. More than 80% battery left. 뭐? 뭐? 배터리? 배터리? 자, 그리고 헤어밴드가 양쪽으로 생각보다 길게 빠져서 소두 대두 상관없이 착용하기가 좋습니다. 거기에 특이하게도 압력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뭔가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좋습니다. 머리 크기에 따라서 압력을 조절해서 대두는 느슨하게, 소두는 바짝 조절이 가능하고요. 안쪽으로 밀면 타이트해지고 바깥쪽으로 밀면 느슨해집니다. 제가 모든 헤드셋을 본건 아니지만 압력 조절이 가능한 헤드셋은 처음이라 상당히 신박했습니다. 뚜띠는 머리가 작으니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딱 쓰면은 딱 맞지? 근데 자, 됐어. 아빠는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써야 돼. 왜? 아빠 머리가 커서? 쿠션 부분도 만져보면 크게 두껍진 않은데, 오,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쭉 내려와서 이어컷과 연결 부분을 보면은 후방으로 걸쳐서 내려가는 멀티 조인트 힌지 방식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머리나 귀라도 문제없이 착용에 용이하다 하더라고요. 이어패드는 탈부착이 가능하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옆면은 밀폐성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쿠션감을 위해서 인조 가죽을 사용했고요. 귀에 닿는 부분은 벨벳 재질이라 오래 착용해도 땀에 배기지 않더라고요. 탈착도 간단합니다. 괜히 이거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러긴 했었어요. 자, 탈착한 김에 내부를 보면은 드라이버가 상당히 작아 보이거든요. 스펙에 드라이버 사이즈가 안 나오던데 몇 밀인지가 궁금하네요. 하지만 저음 나오는 거 보면은 진짜 심금을 울립니다. 깊어요, 저음이. 자, 그리고 마이크. 이건 노이즈 캔슬링 양방향 마이크입니다. 일단 올리면 마이크가 꺼지고요. 내리면 마이크가 켜지고, 그리고 살짝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 마이크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포스 제품이 디멘트라는 세계적인 보청기 회사와 제나이저가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게이밍만을 위해 나온 회사가 바로 이포스입니다. 그 세계적인 보청기 기술이 들어간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는 잠시 후에 PC 프로그램 볼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처음에 착용감이 미쳤다고 했는데 착용 모습이 보통의 헤드셋과 좀 다릅니다. 보통의 헤드셋은 헤어밴드가 정수리 부분에 있는데 요 녀석은 앞머리 쪽으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뭐 혼자 집에서 사용하는 용도지 이거 쓰고 밖에 나갈 분은 없으시잖아요. 자, 이제 본체는 끝. 연결 방법을 봅시다. 연결은 USB 유선 연결, 블루투스 연결, USB 무선 동글 이렇게 총세 가지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보통 동글 위주로 사용하실 건데 2.4GHz 로우 레이턴시 동글입니다. 로우 레이턴시, 즉 저지연으로 리듬 게임도 문제없이 하실 수 있고요. 16시간 연속 구동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저 같은 경우는 방에 전자장비에 2.4GHz 사용하는 장비들이 수도 없다 보니까 본체가 멀리 있다거나 하면 신호가 섞여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를 위해 동글용 USB 연장 케이블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진짜 있고 없고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처음 설명서에는 플레이스테이션과 PC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닌텐도 스위치에도 문제없이 연결이 가능했습니다. 트라이앵글 스트래티지 틀었는데 음악이 너무 웅장하게 들리니까 오프닝에서 넋놓고 있었네요. 자, 이번엔 플레이스테이션 5에도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로 콜 오브 듀티 콜드워를 하는데 촬영용으로 잠깐만 게임 해보려다가 이거 몰입감 때문에 30분 넘게 했네요. 그리고 블루투스는 거의 폰에다가 연결하실 건데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다가 폰으로 전화가 오면은 폰과 연결돼서 헤드셋으로 바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TV에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야간에 말이죠. 자, 지금 PC를 켰고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 다운받으면은 다운받고 PC에 첫 연결을 하시면은 알아서 헤드셋 펌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헤드셋으로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지금 그걸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도 이걸로 듣고 있고.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스마트 버튼, 저는 지금 프리셋 스위치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블루투스가 전화가 오면은 받는다든지 그리고 프리셋 스위치 또는 서라운드 사운드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프리셋 스위치가 낫더라고요. 버튼 눌러보면은 여기 우측 하단에 프리셋 무비, 프리셋 플랫, 그리고 셋 투 게임 이런 것들 밑에 셋부터는 제가 세팅한 거고요. 지금 뮤직 이렇게 계속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선 모드는 고정형이랑 적응형 있는데 적응형 하면 지금 살짝 끊긴 거 느끼셨어요? 고정형으로 하면 16시간밖에 못 간답니다. 대신에 끊김이 없어요. 그리고 자동 절전은 꺼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셋으로 갑니다. 헤드셋 같은 경우는 지금 뮤직이 돼 있는데 다양하게 입맛에 맞게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뮤직, 이스포츠, 무비, 플랫 요까지가 기본이고요. 지금 셋, 원, 투, 게임 요 세 개는 제가 커스텀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레딧이나 뭐 구글링 해서 괜찮다는 세팅을 찾아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플랫이든 뭐든 뮤직이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뮤직이라서 지금 서라운드 효과가 2채널이죠? 그런데 만약에 게임으로 간다, 뭐 e스포츠 이렇게 한다, 그럼 7.1채널 반향도 31% 정도 자동으로 세팅이 바뀌는 거예요. 무비도 당연히 다채널이니까 7.1로 되어 있는 거고 음악은 다채널로 들을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2.0으로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 세팅으로 가볼게요. 지금 마이크 세팅 보시면은 자, 껐습니다. 마이크 세팅 껐을 때 제 목소리예요. 지금 목소리 톤이 성향이라 그래야 되나? 좀 날카롭게 들린다거나 부드럽게 들린다던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꺼놨는데 따뜻하게 해볼게요. 따뜻하게 하면은 목소리가 조금 더 저음이 조금 풍부한 보면은 요 지금 플랫이죠? 끄기에는 플랫인데 따뜻하게 하면은 저음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음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중저음의 목소리, 조금 묵직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으실 거고 만약에 깨끗한을 하게 되면은 약간 날카로운 목소리, 소리가 조금 까랑까랑한 청량한 소리 그런 느낌이실 거예요. 사용자 지정으로 마음대로 세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을 좋아해서 이렇게 따뜻한 목소리를 쓰고요. 그리고 이득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마이크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꺼졌다 켜지네요 목소리. 그리고 측음 같은 거는 마이크로 나가는 본인의 목소리를 다시 헤드셋으로 듣는 겁니다. 지금 여기 마이크로 나가는 소리가 보통 상대방에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제 헤드셋 들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헤드셋을 쓰게 되면은 소리가 차음이 되잖아요. 주변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상태에서 게임 소리든 영화 소리든 들리게 되면은 내가 말은 하는데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자꾸 커져. 목소리가 자꾸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측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측음,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통은 사이드 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노이즈 게이트, 노이즈 제거 이렇게 있는데, 노이즈 게이트 같은 경우는 작은 소리를 안 들어가게 해줘요. 노이즈 게이트는 정확하게 설명드려서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때 들어가는 소리는 걸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면은 지금 스페이스 키 소리 들리실 거예요. 근데 다시 말을 안 하게 되면은 안 들리죠? 이게 노이즈 게이트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세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 제거. 노이즈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 게이트랑은 다르게 잡소리를 죽여버리는 거죠. 잡소리를. 예를 들어서 백색 소음 같은 거, 팬 소리라든지. 자, 노이즈 게이트 사용하지 않고요. 노이즈 제거만 제로. 이 상태에서 50. 확 줄죠? 근데 목소리는 큰 차이가 없죠. 여기서 100. 노이즈 거의 안 들리죠. 아주 미세하게, 작게. 예. 그런데 다시 0 하면은 이렇게 크게 들립니다. 네. 그래서 노이즈 제거랑 노이즈 게이트랑 잘 응용해서 쓰시면은 딱 좋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노이즈 제거는 잘안 쓰고요. 기본적으로 노이즈 제거가 잘돼 있어가지고 지금도 보시면은 뭐 들리세요? 잘안 들리시죠? 조용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19만 원에 이 정도 제품이면은 구매하시겠습니까? 플스도 해보고 PC도 해보고 스위치도 해봤지만 확실히 10만 원대 제품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고요. 물론 정가는 35만 9천 원. 물론 모든 제품은 개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됩니다. 특히나 오디오 기기들은 말이죠. 자, 다 필요 없고 GSP 370 가격에 GSP 670을 구입할 수 있다는데 얼른 사야 하지 않을까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